오지, 오지. 아이엄. 민아. 뽀뽀, 안녕. 빼고. 안녕. 어제 강빈이가 처음으로 열이 나가지고요. 한번 먹고 내렸어. 야, 와이나 너. 뭐야, 너? 너 얼굴에만 침하고 콧물 자국하고. 밖에 가면 빠방이 있지? 근데 오늘은 아빠가 빠방 타고 이 씩 하고 온대. 아빠 안녕. 인사하고 오자. 일로 와. 응. 거기 인사하는 거 아니고 아빠한테 인사하자. 아빠 갔다 올게. 응. 코 씩 하는 거 해줄까? 응. 그러면 기다려. 앉아. 위험하다. 기다려. 이거 할 거야? 이렇게? 안 할 거야? 너 이거 조금 따니까? 먹을래? 미식도 먹을까? 커피 한 잔 놓고. 얘는 아직 잘 못 갖고 노는데요. 어, 봐. 요렇게. 어, 빠방, 빠방. 여기는 촬영방이고요. 저 좀 나갔다 올려. 나가기 전에 좀 간단하게. 아, 요즘 쿠션은 지금 이건 라멜인데 거의 다 썼거든요. 지금 막 집이 정리도 안 되고 공사는 계속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가방이랑 여기저기 넣어놓고 손에 잡히는 거 씁니다. 라멜은 클리오 해시글로우 그리고 에스쁘아 비글로우 그 정도 돌려서 쓴 것 같아요. 눈썹까지 했고요. 여러분, 광고 타임입니다. 웃음이 왜 나냐면요. 제 브이로그에서 스킨케어라든지 이런 거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는데, 립이란 말이죠. 지금부터 립 소개를 해드리고, 브이로그 이렇게 막 가다가 또 이제 립을 사용하고 그러버려가지고, 이 제품이 짠짠하고 자꾸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. 그래서 이게 올리브영의 인기템이었던 페리페라 잉크무드 글로이 틴트가 있었잖아요. 그거 제가 막 제주도에서도 막 이렇게 데일리로 바로 그랬었거든요. 근데 그거에 엄청 맑고 투명한 버전의 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근데 이게 비건 인증도 받았고 또 이렇게 손바닥에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. 이렇게 엄청 보들보들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금 막 해도 너무너무 예쁘죠? 근데 이거를 또 막 뷰티 각을 담아가지고 채광에 착 이렇게 하면은 진짜 막 더 예뻐 보이거든요? 그러면 그게 제품이 예뻐 보여가지고 사고 싶긴 한데 그러면서도 한켠에는 데일리로 발랐을 때는 아닐 수도 있잖아.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지금 이렇게 막 해도 진짜 엄청 부드럽죠? 그래서 이게 특별한 컨트롤이 필요가 없습니다. 그냥 진짜 우리 이렇게 셔츠 하나만 걸치고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머리만 힘겹게 감아갖고 헤어 메이크업 했는데 입술이 빨갛게 올라오면 저는 진짜 촌스럽거든요? 근데 이거는 안 촌스러워. 제 입술이
입술 워낙 잘못 바르면 엄청 천스럽게 보이는 그런 얼굴이에요. 라이트톤에다가 눈이 약간 튀어나왔는데 인중이 긴데 아무튼 그런 얼굴이에요.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밤 촉촉한 타입 진짜 좋아합니다. 지금 딱 봐도 완전 내추럴죠. 그래서 나 입술 발랐는데 왜 이렇게 인위적이지? 했던 분들은 이런 촉촉한 투명한 타입의 밥을 선택을 해주면은요 정말 자연스럽게 얼굴에 혈색만 착! 그래서 제가 바른 건 로즈풀한 명상이거든요. 진짜 자연스럽죠. 아 그러면 또 혹시 이거 너무 잘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?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진짜 안 주어지고 싶으시면은 페리페라의 틴트 엄청 많습니다. 틴트 라인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 표현력, 이 촌스럽지 않은 이 느낌. 아 그리고요 틴트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틴트 살짝 바르고 이 위에 코팅만 해줘도 느낌이 또 부드럽게 변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다는 점. 근데 또 전색상 보여드려야 하잖아요. 나 진짜 여름 쿨이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1호 핑크빛 영화제 바르시면 됩니다. 가을 겨울 오면서 여름 쿨 색상 시중에 많이 없어졌다 이러면서 슬퍼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색상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2호 코랄마 브런치 그리고 3호 제가 바른 거 로즈풀한 명상 요거 많이들 좋아하실 텐데 근데 또 차분한 피부톤이시거나 나는 좀 밝은 느낌의 립이 잘 안 어울리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밤 타입에도 짙은 색이 너무 예쁘게 나온 게 있어요. 그게 바로 4호 모브밤 산책길. 그래서 네 가지 색상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챙긴 색깔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냥 제가 이렇게 거울 안 보고 그래서 이렇게 발라도 괜찮고요. 립밤 대용으로 써도 진짜 촉촉해요. 원래 립밤이 색깔이 들어가 있으면 뭔가 건조한 느낌이었거든요. 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거 진짜 안 그러네. 이건 지금 생각난 거예요. 그래서 광고 타임 여기까지고요. 저는 이제 립 바른 김에 잠시 혼자 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미끄럼틀 조립 잘 해보라우. 백화점이 가깝기는 한데 뭔가 날씨가 싹 추워지니까 따뜻한 라떼를 DT에서 사갈까. 백화점 들러서 먹을 거랑 싹싹 사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. 따뜻한 라떼 톨 사이즈로 하나요? 뭐 필요한 거 없으시고요? 네 없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안녕히 가세요. 네. 오우 스타벅스 라떼가 이렇게 맛있었나? 아니 제가 광주살이라 하고 온 사이에 현대백화점 킨텍스점의 그 리빙 채널이 아니라 뭐야 유튜브 아니고 그 리빙층? 7층이 완전 리뉴얼 됐네요. 조명, 루이스 폴센 이런 거 다 들어와 있고요. 완전 너무 좋아. 그래가지고 디저트 포크랑 디저트 숟가락 좀 샀어요. 너무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이거 왜? 오빠 뭐 갖다 주려고 했지. 아. 왜? 안 뜨거 이거는. 안 뜨겁다고. 마마. 엄마. 앉아. 아우 아우 옳지. 화이팅. 하염. 이걸 먹어볼까? 초이다. 최영석 셰프의 레스토랑 이름.
아니 불이 왜 나지? 기름에 불이 닿을 수 있나? 닿을 수 있지. 오. 이거 산 거 어디? 뜻밖의 강빈 숟가락. 팔 내려. 팔 내리고 똑바로 앉아. 어, 아뜨야. 여러분 오늘은 방송이 있어가지고 나왔는데요. 사실 이 옷을 입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. 배경지색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벌의 옷을 하나를 좀 더 챙겨갈까 싶습니다. 이렇게 메이크업을 했잖아요. 방송 나갈 때는 블러셔는 안 해요. 그 블러셔가 되게 이상하게 올라오더라고요. 화면 보니까 이런 채도가 조금 낮으면서도 파스텔한 느낌이 있는 그런 옷을 입었을 때 립을 갑자기 진한 걸 바르면은 진짜 이상하거든요? 이거는 코랄마 브런치. 오! 자연스러워. 또 틴트가 낼 수 없는 이 밤 타입의 매력. 약간 햇빛에서 보면 해가 좀 이렇게 뉘엿뉘엿 넘어가는 느낌에서는 이 정도입니다. 3호가 데일리로 되게 예뻤거든요? 근데 2호가 옷을 조금 이렇게 입어주고 입으니까 되게 괜찮네. 여러분 배경지 때문에 이렇게 핑크 옷으로 입었거든요? 근데 그냥 핑크 옷으로 입어도 이 핑크가 따뜻한 핑크여서 그런지 이 코랄마 브런치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대로 방송하면 되겠습니다. 아주 자연스러워. 자연스럽나. 자연스럽네. 자연스럽네가 뭐야? 예, 그 할인 혜택하고 이벤트 소식 알려드리러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. 11월 한 달 동안은 20%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하시고요. 블랙프라이 기간 동안은 23%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. 24% 할인 들어가게 되면은요, 정가 13,000원을 9,000원대에 구매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. 광고 봐주셔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에 요 아래 더보기란 보시면은 이벤트도 있습니다. 오늘도 광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아 그리고 요거는 코랄맛 브런치. 여러분 집에 왔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이 포레오를 많이 기다리셨나 보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 화장실에 두시면 후회 없으실 거예요. 강민아, 옷이 왜 이러지? 근데 이건 또 왜 하고 있어? 뽀뽀 안녕? 강빈이 없어졌어. 강빈이 어디 있지? 어디 있어 강빈아? 응? 강빈아. 강빈아. 여기 있네. 아이고. 짱 좋아하네. 강빈이 없다. 강빈이 어디 있지? 강빈아. 응? 강빈이 어디 있지? 강빈이가 없어졌어요. 강빈아. 여기 있네. 하나, 둘, 셋.